에이티즈의 스콜롯. 네, 오늘도 왔습니다. 누가 왔죠? 바로 에이티즈. 네, 좋아요. 오늘은 저 혼자 먼저 시작할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의 여상입니다. 네. 아, 일단 사과부터 드릴게요. 제가 오늘 지각을 했어요. 어떡해. 아, 많이 기다리셨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사과드릴게요. 저보다 더한 지각생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영, 성화영. 네. 네, 홍준영, 성화영이 올 때까지 오늘은 저 에이티즈 여성과 같이 놀아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네, 마음껏 즐겨주세요. 네, 우리 스쿨로드 여러분들도 멤버들처럼 지각하지 마시고 빨리 학교 가셔야 돼요. 알겠죠? 아, 근데 이쯤 하면 멤버들이 와야 되는데 저희 멤버들이 언제쯤 올까요? 그래도 오늘은 여상 데이! 예! 아마 지금 멤버들이 차 안에서 제 라디오를 듣고 있지 않을까. 네, 네,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아, 형들 빨리 와요. 저 혼자 심심해요. 아, 네, 오디오쇼입니다. 네, 아, 정말 심심하네. 네, 아무튼 저 혼자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아마 오면서 방송을 듣고 있을 우리 멤버들 한번 문자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네, 8시 11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에이티즈 스쿨로드, 오늘은 여상데이. 네, 일단 오늘 문자 온 걸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네, 1545님. 어? 아침에 생방인가요? 학교 갈 준비하다가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아침 생방인데 지각을 해가지고. 네, 저도 너무 놀랐답니다. 네, 다음 번호 읽어볼게요. 3952님. 네, 오늘 여성 오빠 혼자 할 수도 있겠어요, 끝까지.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네, 스쿨로드는 저 여상이가 혼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번호 읽어볼게요. 5600님. 네, 오고 있는 거 맞죠? 오고 있어야 할 텐데.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에이티즈의 원더랜드 들을게요. 아, 형들 빨리 와요, 진짜. 1943님. 노래는 너무 신나는데 왜 여성 오빠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네, 착각인가? 이제 안 울 겁니다. 왜냐면 성화 형이 왔거든요. 네, 다음 사연. 5897님. 여성 오빠 눈물이 차올라도 곡을 들어요. 할 수 있어, 형들 올 거야. 네, 다행히 지금 성화 형이 왔어요. 고마워요. 이제 울지 않아도 돼요. 성화 형이 왔어요. 네. 귀여워요. 왜 이제 왔어요, 형?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성화예요. 스쿨로드 청취자들 안녕하세요. 이제 막 학교 가는 길이신가요? 스쿨로드 청취자들 미안합니다. 지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각하면 안 돼요. 여상이 혼자서 어떻게 했어? 잘했어요? 아, 오늘 혼자서 너무 잘했죠. 네, 오늘 단독쇼 했습니다. 짝짝짝짝. 네, 우리 스쿨로드 청취자분들이 네, 되게 재밌게 들어주셨을 거예요. 아, 여상이 우는 소리 들렸다 해가지고 왠지 모르게 공감 갔어요. 8140님. 네, 저기 멀리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학교 안에 와, 계곡이 있대요. 계곡이. 걸어 올라가다 보면 다람쥐랑 인사할 수도 있어요. 오, 다람쥐랑? 와, 계곡이 안에 있대요, 학교 안에. 오. 와. 자, 다람쥐랑도 인사도 하고 저희는 네, 홍준이 형이라도 인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리 늦었어요, 홍준이 형.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저는 사실 네네. 되게 죄송하고 얼굴이 좀 부으셨네요. 아니, 그냥 이거 듣고 있었어요, 스쿨로드를. 아, 스쿨로드를. 아, 네, 아, 잠 깨셔야 돼요. 아, 죄송해요. 아니, 네. 아니, 저, 그, 뭐지, 8시에 딱, 네. 그, 여기 근처 작업실에 있는데, 네네. 그, 7시쯤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스쿨로드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네. 어, 시작했는데, 여상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 그래서, 뭐지? 막 이러고 있다가, 아, 네. 네, 아, 그런데, 이렇게 한 15분 거리에 있었는데, 네. 그 가만히 앉아있다가 매니저님이랑 전화가 안 되니까. 그쵸, 저, 네. 여상이 갑자기 스쿨로드 이러는데 혼자서 네, 막 하길래,
어떻게 해야 되지? 걸어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다가 네. 많은 밤샘은 네.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아 네, 아유 고생했어요 형. 오늘 하나였다 둘이었다 셋이 처음이었는데 어땠어요? 저는 일단 되게 오늘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네, 혼자서 이렇게 오디오 쇼를 한다는 게 조금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고요. 새삼 이게 혼자서 오디오 쇼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되게 존경심을 많이 느꼈고 형들의 소중함도 알았고 다음부터는 우리 지각하지 맙시다. 네. 저도 듣고 있었는데 진짜 잘했어요. 근데 오늘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청취자분들께 또 너무 죄송하고 저희가 또 호스트로서 이렇게 지각을 하면 안 되는데 또 이런 경험은 아마 다시는 없을 것 같고 뭔가 그 네 아 근데 지금 딱 사연이 들어왔네요. 네, 좋은 사연인 것 같은데. 9852님께서 홍중 성화 오빠 오늘 여성 오빠 맛있는 거 사줘. 네 오늘 맛있는 거 얼마든지 사드려야죠. 고마워요. 네, 우선 저희 빈자리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성화 씨는요. 저도 우선 이렇게 호스트로서 늦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는 지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 스쿨로드 청취자분들도 지각하지 마세요. 네 이게 이제 정말 가야 한대요. 다들 학교 회사 잘 도착했겠죠? 네 지금까지 에이티즈였고요. 안녕 마타지카 오아시마쇼.